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사이트 K의 배동찬 소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우리 또 시청자분들이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실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2024년 증시 네. 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은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전망은? 좋았으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뭐 전망이라는 건 전망이지만 그래도 지난해 워낙 또 얼어붙었잖아요. 그죠. 상저하고일 줄 알았는데 상저하저 현상 많은 또 우리 투자자분들이 낭망했던 네. 그런 또 2024년인데 올해는 일단 해가 좋아요. 2024년 갑진년 값을 하겠다는 이야기겠죠. 네. 그래서 이제 용의 푸른 용의이기 때문에 올해는 뭐 다른 것보다도 여러 가지 상황 자체가 국제 정세도 변화가 있고 또 이스라엘 가자 지구도 조금 미국이 안정화된 게 전쟁이 끝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가자 지구로부터 이스라엘 군이 철수하겠다. 그 국제 사회에 비난도 있었기 때문에 영향이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미국 대선 전까지 가기는 힘들 거예요. 대체로 올 여름 정도에는 뭐 양쪽이 휴전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전망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상황을 본다면 기준금리는 또 6월달 기점으로 해서 한 세 차례 정도 인하가 될 것이다. 이런 걸 본다면 부동산 쪽은 당장에 주름살이 펴지지는 않겠지만 조금 그래도 우리가 좀 긍정적인 전망을 할 수 있는 제가 또 헛기침 거잖아요. 푸른 용의 해 네. 갑진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전망을 해봅니다. 네, 진짜 푸른 용의 기운을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예.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고 실질적으로 정부에서도 좀 시장에 대해서 좀 숨을 불어넣으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주주 요건을 좀 상향한 것도 그중 하나일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이게 이제 뭐 개인에게 당장 돌아가는 이익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하지만 이게 이제 간접적으로는 또 소액 투자자들하고 연관이 돼 있는데 정부가 이제 주식 양도세의 대주주 기준을 기존에 이제 10억에서 50억으로 큰 폭으로 상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배경에서 됐느냐. 물론 뭐 올해 이제 총선이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그러니까 정부가 또 윤석열 대통령이 또 경제를 총괄하는 경제부 총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중요한데 항상 제가 인물을 보라, 사람을 보라는 말씀을 많이 드려요. 네. 기업 투자에 대한 분석을 할 때도 보통 전문가들은 그런 얘기 안 합니다만 저는 CEO를 상당히 눈여겨봅니다. 모든 기업에. 모든 기업이 CEO가 중요해요. 어떤 역할을 하냐. 2세 경영자든 3세 경영자든 아니면 전문 경영이든 그들이 어떤 경영을 하는 게 중요한데 마찬가지예요. 지금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디 출신입니까? 대통령실이에요. 대통령실 경제수석 출신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의 의중을 그 누구보다도 잘 반영할 인물이고 또 대통령실에서 만들어놨던 그런 정책들을 차근차근 올해 이제 진행을 할 텐데 그래서 이 개인 투자자들의 이익을 위한 부분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주주 개정안이 올해 이제 주식 양도분부터 그러니까 올해 말 이제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특히 다른 것보다는 이 대주주 요건 때문에 사실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란 이야기잖아요. 10억만 해도 그들이 이제 연말만 되면 좀 매도를 해요. 대량 매도를 아니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양도세를 최대한 부담이 안 되는 방향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주가가 내려가게 됐고 마치 우리가 공매도 현상처럼 또 소액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는 현상이 일어났다. 그런 차원에서 정부에서는 올해 6월까지 이제 공매도도 중단했습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하겠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대주주의 기준을 좀 상향해서 주식 시장을 좀 안정시키겠다. 이런 의지로 풀이를 해봐야 되겠죠. 일단 뭐 정부의 의지는 보이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이 개장일 첫 거래일에 증권거래소를 방문했는데요. 그렇죠.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사실 모든 대통령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해마다. 해마다. 왜냐하면 경제보다 더 중요한 건 없거든요. 미국 대통령들은 실제로 그렇게 많이 해요.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네. 뭐 주지사나 이런 사람들도 방문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죠. 네. 뉴욕에 정시. 그런 경우에 상당히 또 투자자들이나
또 기업인들이 주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필요하고 그게 동력이 되는 것이고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 정식 개장식에 참석을 한 것은 최초입니다. 그런데 이게 최초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오히려 더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죠. 늘 그래 왔어야 됐던 거예요. 해마다 대통령이 됐든 아니면 국무총리가 됐든 와서 아 이렇게 정부가 주식시장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게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도 보내는 신호가 되겠죠. 외국인 투자자들도 아 정부에서 이렇게까지 신경을 많이 쓰는구나 제도적으로. 그러면 우리도 한국 시장에 투자해야지. 게다가 지금 우리가 MSCI 지수 같은 경우에는 올해 내년에 선진국 지수 쪽도 노려본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도 상당히 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을 테고 뭐 이전에 이제 99년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한국 선물 그래서 개장식에 참석을 한 적은 있습니다만 이게 뭐 임팩트가 약하죠. 아무래도 증시, 코스피, 거래소를 직접 가서 대통령이 또 망신도 좀 두드려주고 이렇게 해야 투자자들이 볼 때는 아 이렇게까지 신경 쓰는구나. 그러니까 올해만 오면은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아 선거 있으니까 왔나 보다. 그러니까 이러지 말고 내년에도 오고 후내년에도 오고 뭐 계속해서 해마다 대통령이 오는 거예요. 대통령이 못 오면 국무총리라도 아니면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도 그러면은 그런 신호가 투자자들에게는 아주 긍정적으로 갈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뭐 1,400만 명에 달하는 투자자들의 표심, 뭐 선거 표심이겠죠. 겨냥에 따른 분석도 있는데 뭐 선거가 됐든 뭐가 됐든 열심히 잘하면 되잖아요. 뭐 뭐든 하면 다 선거라고 또 이유를 갖다 붙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너 또 시험 때문에 공부하는구나. 그래도 시험 때문에 공부해서 성적 잘 나오면 되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게 뭐 문제예요.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더 격려해주고 기운을 북돋아 줘야 되겠죠. 게다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공매도 중단도 있었고 또 주식 양도세 대주주 상향도 있었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거론한 것이 금융 투자 소득세 폐지를 또 거론했어요. 이게 검투세가 2024년 말까지 이제 도입이 일단은 유예된 상태. 올해 말까지 도입이 유예된 상태니까 올해 내에는 결정을 해야 돼요. 계속 할지 말지를. 그런데 폐지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쪽에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투자자들이 받아들이는 건 상당히 좀 긍정적일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정부의 좀 적극적인 주식 정시 부양에 대한 태도 이런 부분들이 정시에는 어떻게 반영이 될까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뭐 좀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듯한 분위기이고요. 금투세 폐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사실은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보다도 사실은 공매도보다도 주로 이제 공매도라는 것은 내가 투자해서 발생하는 현상이라기보다는 다른 투자자들이 나는 공매도가 관여 없더라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주식 양도세 기준 상향도 그런 부분이겠죠. 그런데 이건 금융 투자 소득세는 나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거예요.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는 예전처럼 은행 예금에만 그치지 않고 주식 또 채권 펀더 이 금융 투자로 얻은 이익이 주식에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소득에 20%를 부과한데 3억 원이 초과되면 25%예요. 그런데 대체로는 많이 이제 부과하는 경우에는 25%입니다. 이거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얻은 소득의 25%를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4분의 1을 내야 돼요, 세금으로. 그러니까 뭐 기껏 수익을 얻어놓고 4분의 1을 세금으로 내야 된다면 물론 내야 될 세금 내야 되죠. 납세자로서의 의무를 다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게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열심히 내가 잘 투자해서 수익이 올랐는데 내가 마치 금손으로 마이더스 손으로 투자 잘했는데 여의도에게 잘 내렸는데 그런데 투자를 했는데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건 상당히 부담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최대 25%로 3억 원 수익이 3억 원 이상일 텐데 과세하는 이 제도로 이제 이 제도가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개미 투자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이거 너무한다. 왜 그러느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2년간 이제 유예를 했다가 올해 말까지는 이제 안으로는 결정을 해서 내년부터는 시행이 되는 제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 자체에 대한 이제 부담스러운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또 정부가 이거 그냥 좀 폐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까 말씀드렸죠.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상목 전 경제수석이다. 그러면 호흡을 맞출 수밖에 없겠죠. 임무를 봐야 돼요. 그런데 기획재정부에서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이 금융투자소득세가 증시 불확실성 그리고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요인이다. 그러니까 아니 외국에서 볼 때도 이거 뭐야 이렇게 기껏 벌었는데 세금으로 다 내면 어떻게 해?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세금 내지 말자고 조장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상당히 투자에 부담이 되다 보니까 그죠. 외국인 투자자들까지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고 이게 왜 한국에 이런 정책이 있느냐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됐던 것인데 이걸 아예 없애자 이 이야기가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정시 부양에 대한 의미가 부여되고 있다. 라고 봐야 되겠죠. 정부에서는 일단 증시를 좀 부양하고자 하는 노력을 좀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증권거래소에 방문을 한 것이 우리는 좀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주주 요건을 일단은 상향 조정한 것도 우리 시장에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여의도도 역에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제 우리도 여의도 역에 내려야 되는데 지금 이 시간이면은 막 두 줄 세 줄 줄 서서 에스컬레이터 올라가고 있을 거예요. 네, 네, 일단 뭐 거기에 지리적인 특징까지 알려주셨는데 증권가에서는 그렇다면은 올해 투자를 잘 하려면 수익을 잘 내려면은 어떠한 업종을 보라, 어떤 종목을 보라 어떻게 얘기하고 있던가? 저는 네 글자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펀더멘털, 기초가 잘 갖춰져 있는 회사를 노려라. 그 회사가 이렇게 이제 반등하는 상황에 올 때 그 회사가 반도체가 됐든 화장품이 됐든 아니면 게임이 됐든 올라갈 수 있다, 올라탈 수 있다라는 거. 용의 해에, 용의 등에 올라탈 수 있는 기업들은, 섹터는, 종목은 펀더멘털이 좋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우리가 펀더멘털 이야기할 필요 없잖아요. 현대차 펀더멘털 이야기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결국 외국인 매수세와 미국의 기준금리, 고금리 때문에 우리가 힘들었던 지난 한 해였다면 올해는 그게 이제 좀 풀린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전쟁도 좀 불확실성이 거치고 여전히 남아있긴 하지만 그래서 지금 FN 가이드에 따르면은 영업이익이 상승할 수 있는 전망, 그런 영업이익 상승이 기대되는 그런 10개 기업을 이렇게 순서대로 정해놨어요. 그 기업들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 종목을 제가 말씀드리면 미메이드가 FN 가이드에 따르면 상승률이 1위가 될 거예요. 어디까지나 추정치입니다. 우리 투자자분들이 참고를 할 자료이고 또 절대적으로 이게 뭐 맹신해서는 안 되는 자료겠죠. 하지만 그 외에 또 금호타이어나 또 빙그레나 또 JNTC나 또 DB하이텍이나 또 코스메카 코리아나 그다음에 아모레퍼시픽 이 순서에 더 있습니다. 더 있는데 이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시면은 위메이드도 그렇고 금호타이어도 그렇고 아니 차가 많이 팔린다면 타이어 수요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만큼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 금호타이어. 금호타이어 같은 경우에 지금 한국 타이어는 약간 내부 문제도 있기도 해요. 아시잖아요. 그렇죠? 경영 관련해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영향을 또 줄 수 있는데 그 외에 빙그레라고 하는 사실 필수 소비재 뭐 먹어야 되는 것들. 그다음에 JNTC, DB하이텍, 반도체 관련이죠, 빅메모리. 그러니까 상당히 아모레퍼시픽까지 펀더멘털이 잘 돼 있는 기업들일수록 올해 용의 해에 더 잘 올라탈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항상 보실 때 그냥 잘 모르는 종목을 그냥 무작정 따라갈 것이 아니라 이 기업의 펀더멘털이 어떻게 되는가 또는 주요 대기업들과는 또 어떤 중견기업이라면 중소기업이라면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 또 이 산업 분야가 올해는 어떤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지 CEO의 또 태도까지 이걸 여러분들이 다 종합해서 우선순위를 자기의 잣대로 결정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일단 뭐 펀더멘털을 잘 생각하고 투자 임하자라고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고요. 그렇다면은 금융지주 쪽, 금융권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금융지주는 자꾸 실적이 좋아. 네. 사람들이 왜냐하면은 위험자산 투자를 하다가 또 은행 쪽을 계속 이야기할 이용할 수밖에 없고 또 40년
뭐 없어지긴 했습니다. 거의 없어지긴 했죠. 50년 추담대 나오니까 또 집을 사야 돼.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통계까지 나오냐면 30대가 오히려 50대보다도 빚이 더 많다. 집을 사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재훈의 그도 좀. 네. 그래서 이런 네.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 4대 금융 지주는 올해입니다. 연간 당기 순익 추정치가 17조가 넘을 걸로 봐요. 올해 이제 지난해가 16조였는데 그보다도 더 높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는 자꾸 이야기하죠. 아니 예대 금리 이 마진 차로 자꾸만 은행 수익 올리고 이거 되겠어요? 정부가 그렇게 이야기한들 수익이 올라가는 걸 어떻게 해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기업은 일단 이 네 개의 금융 지주는 상당히 탄탄할 걸로 보입니다. KB, 신한, 또 하나, 우리은행인데 여러분들 투자자 관점에서 이건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배당이나 이런 건 상당히 순조롭다. 그런데 주가는 정부에 또 압박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 그다음에 이 건설사 쪽이 PF 쪽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쪽이 문제가 생기면 일단은 뭐 2차 금융권부터 영향을 받겠지만 이른바 금융지주 쪽도 일말의 어떤 여진 정도는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영향은 있을지 몰라도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 두실 필요가 있고요. 여전히 상당히 좀 주목받고 올해 든든한 성장을 할 수 있는 종목들이 이 4대 금융주의 또 하나 더 보탠다면 NH농협까지도 포함을 해야 되겠죠. 그죠. 네. 일단 뭐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대 그 마진으로 사실은 먹고 사는 기업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거 우리가 부정할 수 없고 네. 아무리 뭐 정치적인 여파가 있더라도 그럼요. 말씀처럼 뭐 숫자로 증명되니까요. 그 부분은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데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게 프로젝트 파이낸싱. 예. 요즘에 좀 핫한 기업이 있습니다. 태영 건설인데. 어렵죠. 네네. 지금 워크아웃 신청에 들어갔고 곧 이제 운명의 날이 올 텐데 무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3조입니다. 1천억 원 가까이가 지금 만기가 도래하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엄청나게 이제 부담이 될 수밖에 그죠.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정부도 이거 눈 놓고 그대로 그냥 놔둘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정책이 취해지느냐에 따라서 기업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랄 일은 지난해에 폐업한 종합건설사의 숫자가 17년 만에 최대로 발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건설사의 어려움이 올해 풀릴 거냐. 일단 금리가 내린다고 하더라도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래요? 금리 내려요? 너무 환영할 일이네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렇지가 않은 것이 지금 미국 금리가 5.25에서 5.5인데 여기에서 2.5씩 세 번 내려도 여전히 4%대예요. 그렇죠. 여전히 우리가 이전에 뭐 0%대, 1%대 금리와 비교하면 여전히 고금리가 지속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칫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건설이 좋아지겠네? 아파트 분양도 되겠네? 미분양도 다 해결돼. 이렇게 해서 막 투자를 선제적으로 할 가능성이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부동산 쪽은 당분간은 좀 계속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부동산 관련 쪽은 상당히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종목을 선택하는데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현대건설도 최근에 건설 현장에서 조합측하고 마찰을 빚으면서 우리가 투입된 비용 때문에 이제는 철수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그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예요. 현대건설이 재무건전성이 위태롭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런 어떤 상황들이 현장 곳곳에서 연출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물론 대책이 나올 것이긴 합니다만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에 따른 건설업계 위기감, 종목을 선택하는데도 매우 건설부족은 관련주는 신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설주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